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한 세대라고 표현할 때는 30년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세대를 한 세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걸 그대로 글자로 쓴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글자의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0년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썼더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거죠. 보일 시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자, 그 다음에 녹이다라고 할때 녹자 옆에 보면은 자, 우리가 글자가 이것도 있고 실력자구나. 녹이다라고 하는 건데 돼지 어금니 단자에다가 물 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머리하고 정화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돼지머리 놓고 정화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에게 복을 비는 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복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록. 우리가 복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개념을 보통 개인의 그복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실은 복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에서 그저 이 정전법을 실시해서, 그죠? 이 땅에서 나오는 걸로 모두가 다 함께 먹는다 이 개념이라 그랬죠? 함께. 그래서 복 개념은 다 함께 같이 받는 것이 바로 복이지, 혼자만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그래서 비는 모습에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녹 개념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녹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맹자가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까 우리가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녹이다라고 녹을 얻고 안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만한 시운도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치하다, 화려하다라는 뜻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짜라고 하는 것은 저녁석자가 두개 이어진 겁니다. 저녁석자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를 마치고 난다. 하루에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일에 성과가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많이 얻어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사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치하다, 화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복자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는 바로 온 천하가 덮을 면자 꼭지 면자가 되는 거죠. 이 집, 다시 말해서 집뿐만 아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 개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 뭐 수레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고, 자, 수레 이게 굴대축이죠. 여기 바퀴가 되고, 바퀴가 되고, 가운데 사람이 타는 뭐냐면은 뭐예요? 가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한 것을 이걸 그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자, 이 수레 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대축이 되고 이게 바로 바퀴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수레에 여기 옆에다가 골목길 경자가 되는 거죠. 자, 골목길 경 원래는 이거는 지하수 경자입니다. 지하수 경자인데 다 땅속으로 이렇게 되죠. 땅속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땅속에 흐르는 물. 그러니까 지하수 경자가 되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다닌다라고 해서 지름길 경자. 지름길은 가로질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길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길 개념으로도 쓰고 그 지름길을 작은 길도 다니려면은 수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레 자체의 크기도 최대한 작게 하고 그다음에 날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해서 작은 길도 빨리 달릴 수 있게 수레를 가볍게만 그러니까 장식들을 최대한 그 없앤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중장비차는 거듭거듭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죠? 거듭거듭 바퀴를 낀 것은 자 무거운 것이 되고 그래서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날래다라는 뜻으로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마자에다가 그대로 이건 더할 가짜니까 말머리에다가 이 말등으로 해서 쭉 뭐냐면 멍에를 맨 것이기 때문에 멍에 가짜입니다. 아까 멍에를 맨말 개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멍에다 그러면은 내이 저기 뭐야 나에게 지워진 멍에가 너무 커 그러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뭐예요? 짐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자는 자, 살질 비자입니다. 이게 뱀파자라고 되고 뱀이 눈이 번들번들 거리는 모습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4월 뱀파가 되지만은 양력의 4월을 중천 건월을 4월이라고도 표현하죠. 뱀사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면서도 그죠? 긴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약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물이죠. 약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약물 중에 약물입니다.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이렇게 차 있는 모양이죠. 둥근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육달월자를 써서 몸이 아주 탱탱하게, 그죠? 아주 살집이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살질 비자입니다.